오늘은 바카라 용왕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다. 바카라 용왕 믿고 게임하신 유저분께서 3억 6천을 먹튀당하셨다고 제보를 주셨다는 것이다. 가짜에 속지 말라면서 자기들이 가짜였던 것이다. 용왕이 추천해준 사이트는 밈이라는 것과 라마다 구 텍사스라는 사이트였던 것이다. 해당 유저분께서는 당일 총리에서 3억을 입금하셨고 보유금액이 3억 6천이 되었던 것이다. 환전 신청을 하였으나 환전이 계속 취소 및 지연이 되었고 사이트 고객센터에서는 통화도 힘들다, 환전도 힘들다, 전부 힘들다고 한 것이었다. 바카라 용왕은 환전장이 공격당하고 있다니 헛소리만 늘어놓는 것이다. 먹튀 박멸소는 해당 내용의 동영상 원본 및 텔레그램 대화를 전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은 연락 바라는 것이다. 또한 바카라 용왕은 현재도 뻔뻔하게 방송 중이며 가족방도 보유 중인 것이다. 금액이 커지면 전부 먹튀를 하는 용왕 사이트는 전부 즉각 이용 중단 바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이트 이용 시에는 제발 하다못해 먹튀 박멸소에라도 검증을 받길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다. 끝!